자, 오늘 들어갈 문장 패턴은 좀 복잡합니다. 이름부터 복잡하죠. 명사 역할을 하는 복합관계 대명사입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강의 준비를 하면서 선생님이 바로 보여줄게요. 이 오늘 할 게 위쪽이거든요. 자, whoever라고 해서 뭐뭐 하는 건 누구든지라는 건데 누가 뭐뭐 할지라도 라고 해서 이건 부사절로 쓰이는 건데 이걸 오늘 강의에 좀 포함을 시킬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자, 두 번 다 할게요. 자, 부사절로 쓰일 때도 둘 다 한번 해주고요. 오늘은 이제 명사절, 명사 역할하는 건데 이것도 둘 다. 자, 무슨 말이냐면 whoever라는 표현이 자, whoever라는 표현이 뒤에 주어동사를 끌고 이렇게 길게 문장 속에 왔을 때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건 통째로 문장 속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누구 하는 건 뭐뭐 하는 건 누구든지 라고 해서 얘가 그냥 주어인 거예요. 얘가 그냥 목적어인 거예요. 길게 얘가 그냥 보어인 겁니다. 그런데 누가 뭐뭐 할지라도 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whoever 하고 주어 동사가 나온 다음 문장에 다시 제대로 된 또 다른 주어 동사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때는 핵심 정보가 아니에요. 누가 뭐뭐 하든지 간에 주어는 동사한다.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감 차이를 분명히 알아두세요. 그래서 뭐뭐 하는 건 누구든지 라고 번역할 때는 whoever가 길게 문장 속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는 거고 누가 뭐뭐 하든지 간에 누가 뭐 할지라도 라고 번역할 때는 문장에 제대로 된 주어 동사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즉 얘가 문장 맨 앞이나 문장 맨 뒤에 그냥 단순히 부사적으로 붙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각각 바뀔 수 있는 표현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whoever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내지는 whoever가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anyone who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whoever를 제외하고 제대로 된 주어 동사가 있다면 이때 whoever 부분은 no matter who 누가 뭐 하든지 간에 라는 부사적인 그러니까 부가적인 정보 역할로 번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오늘 다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whichever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뭐 하는 건 어느 쪽이든지 라고 해서 얘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whichever가 문장에 따로 부가적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즉 whichever를 제외하고 문장에 제대로 된 주어 동사가 나와 있다면 이건 어느 쪽을 네가 뭐 하든지 간에 주어는 동사한다 이렇게요. whatever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뭐 하는 건 무엇이든지 라고 해서 anything이란 느낌으로 번역이 되면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whatever를 제외하고 문장에 제대로 된 주어 동사가 있다면 무엇을 뭐 하든지 간에 뭐뭐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지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no matter who, no matter which, no matter what 정도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서 각각 비교해보면서 문장을 좀 살펴볼게요. 자, 똑같이 whoever가 주어동사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문장을 바로 비교를 해볼게요. 느낌이 좀 옵니까? 여기서 whoever comes late 하고 나서 동사가 나왔죠? 그럼 여기 있는 whoever comes late는 통째로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늦게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럼 여기 있는 whoever comes late는 anyone라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즉 얘가 주어인 겁니다. 되니? 자 그래서 늦게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cannot be, can't be admitted 인정되어질 수, 받아들여질 수 없어 들어올 수 없다라는 뜻인데 자 여기 있는 whoever는 그 뒤에 봤더니 제대로 된 문장 주어 동사가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부가적인 정보입니다. Whoever comes late, 누가 늦게 오든지 간에. 그럼 이때는 no matter who 이런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늦게 오든지 간에. 그럼 이건 핵심 정보가 아니고요. I'll punish him. 나는 그를 혼낼 거야. 이렇게요. 알겠죠? 구별이 좀 됩니다. 두 번째, whichever도 마찬가지네요. 두 문장을 바로 비교를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whichever you want 하게 되면 자,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간에 아하, choose, 골라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고요. 어느 쪽이든지 간에 됐죠? 어느 쪽이든지 간에 네가 원하는 건 다 골라라 이렇게 됐지? 자, 그런데 I don't have any interest 나는 어떠한 관심도 없어 하고 문장의 조동사가 이미 나왔고 완전한 문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whichever side wins 어느 쪽 팀이 어느 쪽 편이 wins 이기든지 간에 여기는 그렇죠. 부가적으로 덧붙은 겁니다. 구별이 좀 되죠. 그래서 위쪽이 명사절로 쓰였다는 거. 그 다음 포인트 3 whatever 주어 동사입니다. 자, 또 두 문장을 비교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whatever가 문장에서 통째로 주어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까? Whatever you try, 네가 시도하는 건 무엇이든지 그것이 is worth doing,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즉, be worth ing, 뭐뭐할 가치가 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는 건 무엇이든지 그때는 anything that 이런 느낌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시도하는 건 무엇이든지 그것이, 그것은 worth doing,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자, 그런데 여기 whatever you try 라고 해놓고 뒤에 그냥 완전한 문장이 이어졌어요. Do your best. 자, do your죠. Do your best. 너의 최선을 다해라. 즉, 네가 시도를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부가적인 정보입니다. 핵심 정보가 아니라고요. 네가 무엇을 시도하든지 간에 do your best. 너의 최선을 다하라. 알겠지? 자, 정중리해 볼게요. 명사 역할을 하는 복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1번 쪽 뜻들을 지금 전부 다 잡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자. Whoever 하게 되면 자 anyone who 이런 느낌으로 자 누구든지 뭐 많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느낌으로 그런데 얘가 뭔가 부가적으로 다른 주어 동사가 이미 있는데 덧붙은 경우라면 그렇죠. No matter who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No matter who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누가 뭐뭐 하든지 간에 주어는 동사한다 이렇게 자 whichever 하게 되면 자 어느 쪽이 뭐뭐 하는 거든지 근데 여기는 어느 쪽이 뭐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문장이 이어지는 거고 위쪽의 느낌은 any 혹은 anyone that 아래쪽의 느낌은 no matter which 이런 느낌으로 알겠죠? 마지막 whatever 하게 되면 자 얘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면 자 여러분이 자 anything that 어떤 것이든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뭐 하든 이렇게 무엇이든 얘가 해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건데 자 whatever 해서 no matter what의 느낌으로 번역이 되면 뭐 하든지 간에 상관없어 그 다음 새로운 주어 동사가 뒤에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무슨 ever를 만나게 됐을 때 얘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문장에 부가적으로 단순히 부사적으로 덧붙은 건지만 판단을 해보면 해석이 좀 명확하게 갈릴 겁니다 알겠죠?